시작하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이 모여 고향 명절 음식을 만들어보는 다문화 가정 설날 음식 경연대회인데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명절 음식을 알아볼 수 있는 즐거운 현장 속으로 공감철왕과 함께 떠나보시죠. 천안의 한 백화점. 오늘 이곳에서 다문화 가정 설날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8개국의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출전했는데요. 이런 특별한 대회, 어떻게 열리게 된 걸까요? 고향에 못 가는 그런 이제 가족을 위해서 같이 그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그 음식은 어떤 건지 같이 알아보는 그런 문화를 알아보는 기회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더 가족 간의 우애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요리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취지로 이런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도 조리 방법도 다른 독특한 풍미를 가진 각 나라들의 명절 요리가 정성스러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환희의 현장인데요. 대회에 임하는 모습들에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만두 같은데 맞나요? 이거 몽골 만두예요. 몽골식 만두? 예, 몽골식 고기로 만든 양고기 만두예요. 주어진 대회 시간은 1시간 30분. 이제 차츰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자 참가자들의 손길도 분주해지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들이 하나둘씩 완성되어 가고 각 나라 명절 음식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와! 근데 이건 요리라기보다 예술작품에 가까운 것 같네요. 가족과 행복하게 잘 자라를 위해서 이거 만들었거든요. 장식이에요? 네, 장식하는 건데 의미가 깊은 거예요. 드디어 다양한 나라의 명절 음식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음식들을 심사받게 되는 긴장의 시간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참가번호 10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부러움과 축하 속에서 1, 2, 3등이 정해졌는데요. 1등은 베트남에서 온 레티엔 씨가 차지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베트남이 가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베트남이 혼자 계시고 그래서 너무 싶었어요. 식사 가셔야 되니까요. 아빠 봉사를 줬기 명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향의 음식을 만들어보고 고향 방문의 기회까지 얻어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게 해준 다문화 가정 설날 음식 경연대회. 그 나라의 명절 음식과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천안이 다문화 가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